찬양가 선교. 안녕하세요. 지멘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찬양가 선교 진행을 맡은 박진덕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연주되는 인생.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의 템스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한 거지 노인이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는 신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거지 노인이 벗어놓은 모자에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지 노인이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거지 노인은 다 떨어진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떨어져서 너덜너덜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해서 헝클어져 있었고 또 수염도 깎지 못해서 덥수룩한 상태였습니다. 보기에도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지금 제 수중에 준비된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잠시 몇 곡만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지 노인은 잠시 쉬기도 할 겸 그 낯선 외국인에게 낡은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외국인은 그것을 손에 쥐고서 천천히 활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걸음을 멈춰서고는 외국인이 연주하는 음악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두 곡이 끝난 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지 노인은 자기가 벗어놓은 모자를 들고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노인의 모자에 넣었습니다. 손시간에 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것도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단위가 높았습니다. 모두가 지폐를 꺼내어서 모자에 넣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서 경찰관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마저도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에 매료되어 그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거지 노인의 모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그곳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저 사람은 파가니니다. 그 유명한 파가니니다. 이탈리안의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의 귀재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도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린의 명연주자입니다. 그 사람이 런던에 연주차 왔다가 호텔에 머물러 있으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템스 강변을 산책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쌍한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힘겹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대신 몇 곡을 연주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명연주자 파기니니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이었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혀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거지 노인이 그것을 연주할 때는 형편없는 소리였지만 파가니니의 손에 그것이 들려져서 연주되어질 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악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연주하려고 들지 말고 전능자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멜로디는 지극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비록 볼품없는 악기라 할지라도 전문가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의 존재 가치는 이처럼 180도로 달려져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맡겨지고 연주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행복과 질 그리고 미래가 결정됩니다. 내 악기를 탓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명연주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주님은 우리의 생애를 연주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애를 걸작품으로 펼쳐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못난 모습이 남김없이 나타나도록 내 스스로 연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경배하라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전능하신. 우리 한 번 더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경배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오직 주님께 평화의 왕 오직 주 주 하나님
오직 주님은 전능하신 주. 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주.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주.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주.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 함께 그분은 전능하신 주. GMS 웨스트 아프리카 다콤바사랑 이태현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올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미 늦어진 이른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작년의 가뭄이 다시 재현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마른 땅의 이른비는 사모하면서 생명복음의 단비에는 왜 마음을 닫는지 안타깝습니다. 더 열심히 더 가까이 외쳐야 하겠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미개척 분야에 20년을 사역을 바라보면 은혜 외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부끄럽고 앞을 보면 두렵습니다. 부끄러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두려움이 장애되지 않기 위해 어려운 기회를 샀습니다. 바로 미국 인디애나에 있는 그레이스 신학대학원의 선교학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선교지를 비우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고 연중 봄과 가을에 2주 정도의 학교 수업과 나머지는 주로 현장에서의 과제로 진행되는 코스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열악한 선교 환경에 자료조차 부족함이 언제나 부담이었으나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연구 흔적을 남기는 것이 불평보다는 나을 것 같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플라니족 여인 아이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열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벅찬 가슴을 표현 못하고 간직하기도 힘이 들었지만 결국 남편에게 발각되어 버림받는 순간에도 그리고 그렇게 정처 없이 다니던 그 외로운 길에서도 지친 몸을 머물 수 있었던 이맘의 집에서의 회의 외에도 지키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고향과 가정을 떠나야 했던 자매는 오랜 여정 끝에 이곳 카라카에 이르렀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껏 소리 내어 찬양하는 자매의 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나의 힘이요 나의 길이요 예수만 나의 친구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이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저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기도해 주세요. 무슬림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주의 백성들이 담대히 싸워 이기도록 개척되는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열리는 마음들은 많은데 성길 일꾼이 부족하니 더 많이 일어나도록 부평감리교회 할렐루야 성가대에 나의 눈을 여소서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숫자. 매일 아침 당신에게 86,400원을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그 계좌는 당일이 지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당신이 그 계좌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그냥 지워져 버리죠. 바보가 아니라면 그날로 당연히 인출하겠지요. 시간은 우리에게 마치 이런 은행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86,400초를 우리는 부여받지만 매일 밤이면 이 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질 뿐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 새로운 돈을 입금시킵니다. 매일 밤 남은 돈은 남김없이 불살라지지요. 그날의 돈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손해는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내일로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현재의 잔고를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루 1440분, 86,400초,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시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뽑아 쓰십시오. 목마른 자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충경 선교사 5월 기도 편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6년 4월 30일 북인도 선교회 설립 감사 예배 및 설립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마경덕 권사님이 지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축시처럼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친 곳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번 예배의 순서를 위해서 김기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네팔에서 최재형 선교사, 시카교에서 순복음 사랑교회 송성자 목사님, 태국 사역을 마치고 오신 고목희 회장 이한수 목사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눈물겨운 도전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 구구 해의원인 서영구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면서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세속화와 그로 말미암은 선교 동력의 약화로 형성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힘을 필요로 합니다. 인도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고 힌두권 사역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선교사들은 각계 전투식 사역을 감당하면서 쉽게 지치고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현실 속에서 북인도 선교회가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목회자들과 교수들, 비즈니스 그룹으로 된 20명의 이사회가 구성되고 70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모집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20년 이상이 된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인도에서 외국인에 대한 비자 압박과 세금 문제로 6개월 이상 머무는 것이 힘들어진 정치적 상황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6개월은 인도에서 6개월은 북인도 선교회를 통한 연구와 동원 사역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북인도 선교를 감당할 지역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서 힌두권 스터디 프로그램 HSP가 올 가을 선교사 후보생들과 선교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인도에서 각 분야의 전문적 영역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북인도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할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한국교회의 인도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북인도 선교회가 힌두권 선교와 북인도 복음화를 위한 전진 기지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선교 전략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와 단기 선교의 모델을 개발하고 올가을 힌두권 스터디 그룹 프로그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1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2년 내에 NGO 형태로 정부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예수전도단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아래로 처진 어깨를 위로 올려주는 일, 아래로 숙인 고개를 우로 들게 하는 일, 따뜻한 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영어로는 up, 위로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니 늘 쓰는 단어인데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시선을 위로 들어 놓쳤던 주변을 살펴보고 손을 위로 들어 쓰다듬어 위로해 주는 사람, 당장 오늘부터 그런 시선, 그런 손으로 위로를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어나소서.
남태평양 피지섬에서 신봉균 선교사가 보내는 5월 편지. 오늘은 목수가 되었다. 지난주일 저녁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 갔는데 예배가 끝이 나고 교제의 시간에 테이블이 없어서 의자에다 놓고 먹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가 목사이기 이전에 꼭 한국 사람, 한국 목사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한국 사람인 신목사가 만들어줬다고 말할 것이다. 한국 사람이든 한국 목사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된다. 붙여서 사용하게 된다면 18명이 사용할 수 있고 따로 사용한다면 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테이블이다. 강물로 들어가야 했던 선교사. 오늘은 지난 윈스트롬 태풍이 쓸고 간 교회를 재건축하기 위해 10시간을 운전해서 다녀왔다.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데 보태달라고 대구에서 노인 권사님께서 500을 주셨습니다. 일단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로 했다. 가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교회를 지어야 할지 목사님과 의논을 하였는데 해리티 목사님은 큰 교회를 바라지 않고 10m 곱하기 8m의 교회를 짓고 싶다고 하신다. 드넓은 초원이지만 큰 교회를 원하지 않고 소박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를 원하신다. 북하교회는 드넓은 알프스 산맥의 초원에 요들송을 부리던 그런 한상의 초원이다. 하지만 드넓은 초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조그마한 공간을 원하신다. 교회를 이 정도의 크기라면 약 천만 원이면 한 교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의 털을 다시 잘 닦아 놓으라고 했다. 그러면 모래와 자갈, 시멘트 등 자재를 보내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욕심 없는 소박하고 작은 교회를 짓기로 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병들어 버림받아 갈 곳 없는 장애인들과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누어 먹는 일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병들어 버림받아 갈 곳 없는 장애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지만 이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선한 조건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태풍으로 날아가 버린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데 완공되기까지 선한 조건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밖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피지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신봉균 드립니다. 전하세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숨죽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건강해지는 방법. 상가 건강은 인간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때 경험하는 성취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희망이 있어야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삶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모든 성취의 시작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성취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 무언가를 꿈꾸고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해지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스스로 실천해야 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주 다스리네. 인도 로수종 진혜경 101번째 편지. 할렐루야. 한국에서 온갖 꽃 소식을 들을 때 여기는 매일 40도가 넘는 기온에 뜨겁고 습한 바람으로 어느 해보다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 전체가 마치 달구어진 가마솥 같습니다. 일부 학교는 후교령을 내리거나 학교 시간을 일찍 당겨 끝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주일날은 예배 시간을 옮겨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더운 가운데 이 더위에도 예배에 참석하는 한 명 한 명이 어느 때보다 귀해 보이 있는 요즘입니다. 진 선교사는 작년에 수술로 은혜로 잘 지냈는데 갑자기 더워진 더위를 못 견디고 체력이 바닥이 났는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냥 있는 것조차도 힘든데 체력이나 면역력이 급하게 떨어져 회복하는 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버티기 어려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5월 21일에 진 선교사만 한국에 가서 정기 검사를 받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잘 조절되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며 이전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강건하게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순돌본의 선교센터 서류 절차는 두 번이나 약속을 하고 순돌본까지 가서 하루 종일을 기다렸지만 곧 오겠다는 담당자가 결국에는 나타나지 않아 그냥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앞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4월 한 달 동안 웨스트 벵갈 여러 곳에서 지방선거가 있는데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면 선거철이 마치 전쟁처럼 온갖 부정과 패싸움과 심지어는 총과 폭탄으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매우 민감한 때라 선거가 끝나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선거 후 순조롭게 일처리가 되어 서류 정류를 마치고 그곳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너무나 무더운 이곳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을 통해서 에어컨 두 대 헌신을 받았습니다. 사실 에어컨이 있지만 오래된 거고 전기세가 무서워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뭐라고 하나님의 네트워킹으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 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선교사로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일 중 하나입니다. 비록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 새해를 시작했나 싶지만 벌써 꽃피는 5월이 가고 나면 곧 선교의 여름이 오겠지요. 이번 여름에 두 팀이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 과정에서부터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인도 땅에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늘 그렇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윤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전도단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프리카 어느 쇼니엘 씨. 태어날 때 내 피부는 검은색. When I born, I black. 자라서도 검은색. When I grow up, I black. 태양 아래 있어도 검은색. When I go in sun, I black. 무서울 때도 검은색. When I scared, I black. 아플 때도 검은색. When I sick, I black. 죽을 때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이죠. When and I die, I still black. 그런데 백인들은 and you, white fellow, 태어날 때는 분홍색. When you born, you pink. 자라서는 흰색. When you grow up, you white. 태양 아래 있으면 빨간색. When you in sun, you red. 추우면 파란색. When you cold, you blue. 무서울 때는 노란색. When you scared, you yellow. 아플 때는 녹색이 되었다가 When you sick, you green. 또 죽을 때는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And when you die, you gray. 그런데 백인들은 왜 나를 유색 인종이라 하나요? When you call me colored. 아프리카 소녀의 질문에 우리는 같은 행동,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며 듣고 보니 그렇구나, 어른들이 정말 몰랐구나, 그리고 미안하구나 얘야. 넬슨 만델라가 말합니다. 우리도 그들 백인도 역시 편견의 피해자였다. 이번 한 주도 주님 품 안에서 밝은 미소와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멘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찬양과 선교 박진덕 집사입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제이어스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감사합니다.